안녕하세요, 여러분. 말하바. 이번에는 이게 사과예요? 아, 네. 아니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엘 멍을 이게 사과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무엘 멍을 이렇게 발음하고요. 무엘 멍을 하이얼, 아니요란 뜻이고요. 오 유즘 아니면은 오빌 유즘 이라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빌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장 보시면은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슈 유즘을 에벳 네라는 뜻이고요. 오 유즘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콜라예요? 무 콜라무? 네, 콜라는 콜라라는 뜻이에요. 도쿄라 하면은 콜라. 대답을 합니다. 이게 콜라 아니죠? 네, 주스죠. 하이얼, 오? 오는 기억하시죠? 그게. 오, 콜라. 콜라 아니에요. 데일 오 콜라 데일 데일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 그럼 어떤 건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스라고 했죠. 오 그게 메이베 수유 주스라는 뜻입니다. 메이베라는 말은 과일이라고 하고요. 이전 수업에서는 이게 연필이에요 라고 할 때, 무칼림 딜이라고 마지막에 어미를 붙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이셔도 되고, 하이얼 오 콜라 딜 딜. 아니면은, 오 메이웨 수유 돌. 여기 우로 바뀌었잖아요. 우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빼도 돼요. 의미에 무슨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원래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네, 뜻을 볼까요? 아니요, 그게 콜라 아니에요. 네, 하이엘, 오, 그게 콜라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 구성이 똑같으니까 예, 해석할 때 쉽죠. 그게 오 주스예요. 오 메이웨수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볼까요? 저게 딸기예요. 슈, 칠렉미, 칠렉, 딸기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딸기예요? 맞아요. 에벳, 오, 칠렉. 그게 딸기예요. 네, 그게 딸기예요. 에벳, 오, 칠렉. 오, 개디미. 그게 고양이에요? 기디미? 아니죠. 그러면은 하이얼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이얼. 오 개디 네일. 개디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오 쿄팩. 하이얼 오 개디 네일. 아니요. 그게 고양이 아니에요. 그게 강아지예요. 네. 강아지고요. 쿄페이은 강아지를 말할 때도 쓰고 그리고 개라고 말할 때도 씁니다. 쿄페이. 아 이렇게 니데일 어 쿄페이 그게 강아지예요. 네, 잘 하셨습니다. 부 엘머무 이게 사과예요? 네, 맞죠. 에벳 오 엘마. 네, 그게 사과예요. 이거 사자, 예, 아슬란 사자라는 뜻이고요. 어, 아슬란 무? 그게 사자예요. 에벳, 네. 어, 아슬란. 그게 사자예요. 슈 슈트 무? 저게 우유예요. 슈트 우유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거 슈트 아니고 빵이죠. 네. 이
이렇게 이거 이 단어를 쓰면서 대답해야 됩니다. 슈슈츠물 하일 어슈데일 아니요. 그게 우유 아니에요. 어 슈데일 어 에크맥 그게 빵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이게 우유예요. 뭐 슈트물이라고 물어봤죠? 에벳 어 슈트 네, 그게 우유예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니면 이게 가까운 데 있으면 이게 우유예요. 무 슈트라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 기디미 아까 배웠던 거 고양이였죠. 고양이가 기디라는 뜻이었고 짧게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하일 어 기디데일이라고 하는 게 뭐다? 이게 껌이다. 껌이다라고 하일 오 아일 아니요. 그게 껌이에요. 오케이드미 그게 고양이에요. 네, 맞죠. 에벳 키드. 네, 또 짧게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오를 빼고 부슈 다 빼고 그냥 에벳 키디 이러고 그렇게 대답 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다 의미가 전달되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게 있죠. 물어볼 때 질문의 그 어미가 계속 바뀌는 거 봤죠? 이게 왜 바뀌느냐? 우리 테이블을 기억하시면은 팀 비어를 나눴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으 팀, 이 팀, 우 팀, 유 팀에 들어가는 그 글자들을, 모음들을 기억나시죠? 그거에 따라 마지막 어미가 바뀐다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유로 끝났으니까 이 단어의 모음이 유팀을 볼까요? 네, 유가 여기 유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로 끝나야 돼요. 질문의 어미가. 그리고 이게 다 무슨 뜻일까? 입니까? 뭐뭐뭐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다 똑같지만 터키어로는 무, 미, 무, 뮤라고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을 항상 이 팀을 항상 기억나셔야 돼요. 만들 때. 뮤로 끝났으니까 뮤로 물어봐야 되고 이로 끝났으니까 여기 모음이 미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가 어디 있어요? 이 팀에 있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좀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쉐큘랄.